옷이 날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옷만 제대로 입어도 사람의 그 평가가 달라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옷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더니 80억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비싼 옷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대략적으로 만불이 다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비싼 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진가를 나타내는 옷인데요. 그것을 가리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가장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보다 훨씬 더 멋진 옷을 입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유대의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벨릭스가 아주 잔인하게 유대인을 압제하였던 것 때문에 그가 물러나게 되고요. 베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스토는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총독 사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들리게 됩니다. 거기에는 유대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손을 잡아야 될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때가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베스토 총독에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굉장히 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유대 사회에 해악을 미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서 재판 안 받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청혼을 하게 됩니다. 다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여정 가운데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베스토가 듣지만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내가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에게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죄를 진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이구나 라는 것을 간파한 것이죠. 베스토는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유대의 총독으로서 저들의 인기를 끌려면 사도 바울을 내놓아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더군다나 그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겠다라고 청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정확히는 2세입니다. 2세와 그의 누이 동생이 찾아오게 됩니다. 유대의 분봉왕과 로마의 총독은 원래는 정치적으로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관계지요. 그런데 사실은 총독이 왕에게 잘 보여야만 합니다. 본인이 다스리는 그 식민지가 조용하면 본인이 더 출세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이 관계가 그날만큼은 굉장히 치밀한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베스토 총독이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죄가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한번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니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아그리빠 2세의 동생이고요. 그리고 벨릭스 총독의 아내였던 두리실라의
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삼형제인데 놀랍게도 이 버닉에는 여러 번의 결혼에 실패한 다음에 오빠에게 왔는데 이 오빠와 동거를 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집안이죠. 이 버니게가 나중에는요,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디도 장군의 아내가 됩니다. 근데 디도가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잖아요. 그리고는 그때 또 버림을 받는 비운의 여인이지만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옷을 잘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들이 불렀습니다. 베스토도, 아그리빠 2세도, 버니게도. 온갖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위험스럽게 그 자리에 천부장을 대동한 상태로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값비싸고 멋진 옷이었을까요? 그때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죄수의 옷을 입은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머리인데다가 얼굴은 못생겼고, 키는 작았고, 등은 굽었고, 다리는 안짱다리였다라고 합니다. 가장 볼품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늘 평민들만 만났습니다. 보통 사람들만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두들겨 맞는 일이 그렇게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된 다음에는 늘 높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들만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수가 된 다음에는 그들이 철저하게 바울을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수인데 사도 바울이 급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화려한 사람들 앞에 초라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말에 다른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그 멋진 그 총독 관저 안에 수많은 화려함과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초라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겉을 옷으로, 명품으로 치장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래야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옷을 입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에서도 주눅들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은 영향력 있게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깨끗한 옷, 좋은 옷 입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의 일을 버리고 낮에 거하여야 합니다. 낮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가 입은 의의 옷일 것입니다.